LPGA 프로 선수들과 함께하는 프로암 대회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았습니다. 코리안 매거진과 KYCC가 공동으로 마련한 올해 대회에는 24명의 프로 한인 선수들이 참여했습니다. 3주 연속 시합해서 그런지 몸은 조금 피곤하지만 매년 이렇게 뵀던 반가운 분들 봐서 그런지 마음은 너무 즐거워요. 한국 사람들만의 고유 그런 승부욕이나 정말로 다른 선수들과는 좀 다른 그런 노력하는 것들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티오프 전 아침 9시부터 몸을 풀기 시작한 낭자 군단들은 한인 골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올해 컨디션이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꾸준히 연습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 하고자 하는 거 위해서 포기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점이 장점인 것 같고요. 강한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약간 보이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회에 참여한 아마추어 골퍼들은 200여 명에 이릅니다. LA 인근에서뿐 아니라 덴버와 애리조나 등 타주에서 참여한 한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좋죠. 왜냐하면은 신문으로만 보고 방송을 보는 그런 프로들하고 같이 플레이를 한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뿌듯한 느낌이라 그럴까? 골프 선수라고 해서 골프만 치는 게 아니라 또 트레이닝도 따로 하고 또 다른 운동을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운동을 하면서 또 스트레스도 해소도 하고 또 체력도 좋아지고 또 이렇게 집중도 시합 내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요인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번 프로암 대회의 수익은 모두 후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상품이 걸린 복권을 구입하기도 하고 유명 선수들의 애장품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여기 돈 나오는 것들은 LPGA 파운데이션도 도네이트하고 이번에 우리는 KYCC랑 같이 조인해가서는 이제 서포트를 갖다 하고 선수들 그런 거 알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가서는 한인 커뮤니티를 좀 도와주려고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오늘 아침 11시부터 경기를 시작한 참가자들은 이어서 시상식과 함께 저녁을 즐기면서 대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